잘못 믿고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그게 날아가는 수도 있고 괜히 적이 되는 수도 있고 관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앞전에 춘추년에 좋은 띠들을 네. 말씀해주시잖아요. 네. 좋은 띠도 있다면 분명히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띠도 있겠죠. 예, 네, 그렇죠. 선생님이 보시기 신축년에 네.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은 띠가 있다면 예, 네. 신축년에 피해야 될 띠가 있겠다 생각하면 말띠, 양띠가 되겠어요. 말띠랑요? 예. 이유가? 이유가 충을 맞으니까, 살을 맞으니까. 잘못하면 간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신축년 자체에 5월 달, 6월 달을 필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운명이 그 사람들의. 이게 말이랑 양이라고 해서 저 소띠니까 소랑 말, 양은 뭔가 비슷해서 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좋아요. 그런 행운년에 그런 띠를 만난다. 내가 나이가 또 그런데 그런 띠를 또 만난다. 내가 축생인데 말띠하고 양띠를 만난다. 이러도 별로 안 좋은데 연 자체가 우리 또 그렇잖아. 연 자체가 신축년이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좋을 게 없어요. 시끄럽고 관제가 이루어지고 잘못하면 삼문살도 맞아. 주당살. 주변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 복을 입는 사람도 꽤 있죠. 그럼 말띠부터 선생님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말띠분들은 선생님 보셨을 때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라. 뭐 직장, 뭐 사업, 연애, 금전 뭐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말띠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올해 복을 입는 수전이야. 상복?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이 양반들이 성격상은 좀 밝고 성격상은 좀 밝은데 그래서 인간관계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좀 낙천적이기 때문에 좀 어떤 성격이 좀 덤벙대는 성격도 있어. 그리고 내가 내라고 주장을 너무 하는 성격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좀 나쁜데 그것만 좀 자제를 하면은 좀 겸손해지면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말띠분들의 상을 이렇게 조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띠의 부모라든지 말띠의 형제가 있다면은 한 번쯤은 좀 미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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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검진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건 방지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 다음 선생님 또 양띠를 돋봐오셨어요. 양띠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양띠는 축년에 축월을 조심해야지. 축년에 축월? 그게 몇 월이에요? 올해 축년 축월은 12월. 12월? 동짓달도 안 좋고 동짓달도 안 좋으니까 그때는 인간으로 인해서 금전하고 강일련이 돼 있어요. 잘못 믿고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그게 날아가는 수도 있고 적이 되는 수도 있고 관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양띠랑 말띠분들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막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을 풀어내면서 우리 법당에서는 그런 사람들 살을 풀어줘가면서 막아줘요. 그리고 어린날 조심해라 알려주고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하고 알려주고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래도 될 법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약을 남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